오늘도 내 짝을 못 찾았어. 난 진짜 동기선들한테 인기가 없네. 넌 좋겠다. 줄을 서잖아. 도대체 느낌이 어떠냐? 이 공허한 집게에 딱 맞게 들어찬 느낌이. 딱히 별거 없어. 그냥 우리와 다른 모습이 신선한 거고, 그건 오래가지 않아. 그러니까 과한 환상은 그만 가져. 너 잘났네. 이게 가진 자의 이유라는 건가? 나도 환상 좀 깨트려볼게. 양보해줘. 한 명만. 내가 양보한다 한들 너에게 가겠냐고. 너는 언제 여기 왔니? 난 작년 어린이날인데. 작년 겨울쯤에 왔지? 뭐야? 한참 후배네. 여기서 무슨 선후배를 따지니? 그런가? 미안. 그래도 삭막한 거보단 여기가 낫다고 생각해. 거긴 정말 쓸쓸하고 외로웠거든.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나만 쓸쓸하고 외롭고 이렇다는 게 너처럼 그 감정을 느꼈어. 그거 알아? 이제 여름이래. 지금 온도는 30도고. 나 더운 거 싫은데. 나는 여름이 싫어. 너무 덥고 끈적거리고. 지금은 5월이라 괜찮지. 7월, 8월이면 진짜 여름이라서 몸이 녹을 것 같아. 나도 마찬가지야. 그리고 벌레도 싫어. 특히 날파리. 어디서 오는 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. 아, 그치. 벌레도 있지. 그거 알아? 벌레가 생기는 원인은 비야비야. 넌 이 인간이 좋아? 그리고 행복하니? 응. 인간 사랑해. 나랑 놀아주고 맛있는 거 주고 지켜주고 감싸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또 멋진 냄새도 맡게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. 비야, 넌 다른 행복을 얻는 법을 모르고 있네. 그게 사는 이유야? 인간을 정말 사랑한다면 몸을 내어줘야지. 나 몸 내어주는데? 배도 보여주고 코 찔러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. 인간이 내 몸을 먹는 게 내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야. 그게 진정한 가치고. 너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라고.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. 어? 왜 이상한 소리를 해? 넌 무섭지 않아? 많은 인간들의 혀를 즐겁게 해주는 건 정말 용해로워. 최대한 맛있을 수 있도록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.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야. 너도 꼭 지켜봐줘야 해. 그래서 가끔은 세상이 나를 배경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? 그럴 리가. 아니, 가끔은 정말 정말 힘들고
죽을 것 같을 때마다 갑자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다던가 행복한 순간에 또 어떤 개그를 무너져버리는 과정 말이야.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놀리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? 영웅서사 뭐 그런 거야? 세상은 너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. 봐봐.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? 듣고 있어. 그 얘기라면 근데 그만해. 마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.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너가 내 파괴의 장본인이야. 우기지 마.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. 아니야. 난 확실히 알아. 난 아니야. 네가 작업을 할수록 내 수면은 높아져. 넌 거기 위에 염소를 덮어 다시 나를 끌어올리지. 에이, 그거 알아?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. 그렇다고 내가 불안해해야 해? 그거 좋네. 듣기 좋네. 그거 듣기 좋네.